2쿼터 시작됐습니다. 성폭 점차. 블랙이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짧게 내준 이경혁, 김도담. 뒤로 물러납니다. 한철진에게. 지금 약간 늦는데요. 뭔가 맞질 않아요. 한채진 2초 남았어요. 공 놓칩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하고 싶은 동작을 다 한 이후에 우리 편을 찾는 거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공을 갖기 전에 내 행동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네. 드리블을 시작했을 때는 드리블을 하면서 잡기 전에 해야 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 잡고 생각하면 이제 수비 공 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 첫 번째 석점 손튼 선수의 석점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손튼 18대 12.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블랙 볼 핸들링 하나 보여줬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이경은 테페스 연결 김소남 놓쳤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김단디 공 계속 튀어 오르는데요. 자 수비가 됐어요. 저는 지금 블랙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다 네. 비하인드 백드리블 하는 모습을 참 특이하게 봤습니다. 네. 저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한 번이나 두 번을 쳐도 지금 많은 드리블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막 10번 이상의 드리블로 팀에 다른 선수들의 발을 다 묶어놓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떨어지면서 손트 선수가 약간의 좀 타박을 느꼈던 장면이었고요. KDB 생명의 인바운드 패스로 이어집니다. 18대 12, 6점 뒤져있는 KDB 생명. 아, 계속 밀려요. 아, 쉽게 넣어주지 못합니다.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크린 벌어주고 빠지는 블랙. 손트 던집니다. 2바운드 쳐내는 손트입니다. 같은 편 동료들도 공을 줘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지가 않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움직임 볼까요? 한채진 돌파 공간이 보입니다. 던졌어요. 2바운드 블랙 해결합니다. 네, 블랙 선수.